네, 금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위버라인의 오연선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 위버라인의 오연선 팀장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선호도 1순위 역삼일동의 고급 단정 다세대와 마구 골품은 강서구 둔촌동의 단정 오피스텔 맵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연서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연서 팀장님의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입니다. 이 2호선 중에서도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역인 만큼 상권과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에서부터 삼성동까지 서울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곳인데요. 포스코 센터, 동부금융센터 등 대규모 업무단지가 밀집돼 있어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강남구 내에서도 1, 2인 가구의 비중이 특히 높은 역삼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형 호재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한전부지, 그리고 한국감정원을 지나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72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지구조성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이곳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 강남의 업무 센터, 바로 역삼동입니다. 이 테헤란로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2호선 근처로 가보시는데요. 아,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 간단히 한번 윤곽 좀 그려보고요. 그리고 건물 특징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약 10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8.72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총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두 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선호하며 보유가치가 높은 두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특히 주차 공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단지형이다 보니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흔치 않는 1대1 주차 공간으로 강남권에서 주차 스트레스 없이 주차가 가능한 그 주변에서 거의 유일한 건물이고요. 이에 따른 수요도 많고 또한 건물 가치도 높겠습니다. 총 6층 건물로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까지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바닥 마감재와 지진 대비 내진 설계로 시공되었고요. 소형 주택이지만 강남권 수요에 맞춰서 대리석과 브랜드 자재로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다세대와 비교해서 넓은 전용 면적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이 황금 돼지에 들어서면 금방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2월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자, 지금 만나보는 건 6층 중에 2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충분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내부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투룸 주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건물을 좀 벗어나서 이 주변 일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테헤란로 일대로 보시면 될 텐데, 유동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입지 여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입지 좀 살펴주시고요. 개발 호재도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을 대표하는 오피스 거리인 테헤란로와 또 역시 회사와 학원, 놀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강남대로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회사와 가까우면서 다양한 강남의 문화를 즐기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대기 수요자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요 대비 한정적인 공간으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임대세와 더불어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위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선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거리에는 코엑스와 백화점, 종합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도 우수합니다. 역삼 1동은 고소득의 1, 2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월세 수용 여력이 충분하며 또한 수요가 넘치는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개발호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롯데타운 사업, 롯데타운 개발 사업 등 무수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런 개발 호재 반경 2km 내에 지금 거리 위치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오롯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지역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을 국제업무, 컨벤션,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단지로 변모시킬 계획으로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와 C노선, 그리고 광역과 도시철도의 통행 역사와 버스 환승센터가 조성되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통허브이자 또 비즈니스, 산업, 관광명소로의 거대한 지하도시가 잠실 야구장의 30배 면적에 이렇게 다락의 지하에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와 편의시설이 지하로 내려간다면 지상공간에는 도심 속 대형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추가적인 임대가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역삼역 인근에는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35층과 37층으로 구성된 두 개동에 호텔뿐 아니라 쇼핑몰 업무 등의 복합센터로 개발 예정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세 중에 있으며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이렇듯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개발 호재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삼동의 주택 가격이 어떤지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죠.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를 활용하시고 투자하신다면 5,500만 원으로 직장인들 선호도 1순위 역삼동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은 1억 6,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